존박 씨나 재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이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면, 네, 어떤 거라고 봅니까? 아, 글쎄요. 저희 출연자 4명이 처음 모였을 때부터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솔직히 아직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재미가 지금은 있는 것 같고요. 차별화된 웃음, 네,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재미가 있어요? 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 조합 자체가 재밌지 않나요? 네. 김재환, 조민박, 전현무, 김준호 자체가 특이한 조합이고 시작하지 않고 정말 이상하기까지 하죠. 네. 우리 단톡방에 아무도 글을 안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색함이 우리는 재미의 포인트라는 거야. 너무 네. 의미 없는 이모티콘만 남부하고 있다는 거야. 약간 따로 놀죠, 지금은.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항상 촬영장에 오거나 우리도 그렇고 오면은 선배님들 얼굴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선배님들 얼굴을 보면 그냥 막 웃음이 나요, 진짜. 그걸 보면 제일 재밌어요. 아, 저 준호 왜요? 안 준호요. 준호가 보면 재밌죠. 너무 외모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아니요, 외모는 정말 너무 멋있으시고 잘생기시고 미남이신데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냥 보면은 눈만 봐도 웃기고 막 네, 말하시는 그냥 하나하나 다 재밌어서 항상 촬영할 때마다 시너지 받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김정은 씨 입장에서 다들 형이잖아요. 지금까지 누가 제일 잘해줬어요? 네? 누가 어떤 멤버가 제일 잘해줬어요? 형들 중에서 잘 해줬나요? 아, 잘 해줬나요? 잘 챙겨줬나요? 아, 저기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약간 좀 알아가는 단계가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히 어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제가 잘해요. 제가 보내기 때문에 아,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으셨습니다. 뭐 골고루 잘해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할 때 노래를 하는 무대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형님들이 노래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네. 무대에서 그 첫 소절을 듣자마자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첫 방송에 그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진짜 사실 피디님이 누구든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네. 솔직하다. 고정이니까 네. 했구나. 네, 왜냐면 네. 요즘 PD 누군지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뭐 그렇구나. 항상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생각해서 열심히 했을 테지만 뭔가 첫 고정 내년이었고 그리고 음악 프로였다는 게 저한테 더 와닿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알고 보니까 또 유효진 PD님이 또 계시다는 거를 또 알았어서 그래서 더 뜻깊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싶고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보고 싶어요. 네.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 영향을 받고 예전 팝송이나 예전 저희 뭐 김고 김영석 선배님, 유지아 선배님, 이문세 선배님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한 영화 멋진 예전 아티스트분들 네 음악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기타를 좀 일찍 배웠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그런 가요들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 팝송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접했었고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도 커오면서 또 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활 자체도 다 음악이었기 때문에 항상 좀 새로운 음악, 또 예전 음악, 요즘 음악 다 골고루 다양하게 진지하게 연구도 하고 열심히 즐기면서 되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습니까? 이 프로를 통해서. 딱히 뭐 제가 뭐 매력을 막 크게 보여드리자 뭐 이런 생각은 없는데요.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음악하는 모습, 할 줄 아는 그런 음악을 보여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저의 모습도, 혹시 생활에서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줬으면 너무 바랍니다. 솔직하게. 네. 좋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아, 저쪽에 손을 드셨는데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예. 아, 예, 솔직히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너 멤버들은 사실 방송이 나가 저희 단톡방이 있어서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시작하기 전에 응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이 나가고 이제 야 이거 재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